남편이 그 출근 마친 날이 금요일에서 목요일이었나? 금요일이었나? 10월이야. 10월. 원래 커피 좀 많이 먹으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많이 마시는 거 같아. 저는 거리가. 맞아, 허리가 아까워. 그래도 오늘 형님한테 한번 갈까 싶었어. 내가 있을 때 뭐 고생을 했을 때 괜찮았다가 저희 선생님께 이제 뭐 기타 친다고 의자에 가가지고 자세가 좀 보였는데 소리가 없어. 놀라지 마시고 소리가 없어. 소리가 없어. 소리가 있을 모르니까. 뭐 소리가 있을 거 화면 가리마 약간 늘리더라고 그거 제가 다른 기운 나오고 제가 다른 거 앞으로 계속 뒤통수만 나오는 거 아이가 형님 오랜만이에요 근데 마스터 왔을 때 보고 그러나 처음 하고 거의 됐어 12월달 그때 마스터하고 왔을 때 형님 빼고 벌써 한 석달이네 그날 이후로 희한하게 그때가 소울도 계속 뭐 안 오고 아 그리고 그 디노하고 본성이하고 왔었다 그죠? 그래 그 하여튼 그 카고 계속 안 오고 본성이하고 정유하고 병락이하고 옛날에 플라이 프로젝트라고 그때 명환 형님 드라마 쳤어요? 형님하고 명환 형님하고 플라이 프로젝트 그런 거 같이 명환하고 작업하고 친한 거 성인 군정인데 저도 성인 군정 저기 서해 유성룡 후예십니다 여기 선지 예, 이 선지 아 선지다 선지 여기 손 들어올 때 술 거의 제정신 아니야 손 들어 형님은 예전에 저기 시내 쪽에 그 라이브 인디 맞죠? 인디고 인디고, 인디고 하고 왜? 코너 아, 코너, 코너 코너 신분이 형 결혼하고 리셋은 코너에 잘 있는데 그때였지
그때는 저 안 할 때, 안 할 때는 연기 못해야 되는 게 근데 제일 처음에 그때 중국에 누가 원래 그림이야 그냥 그 무대에 처음에 진짜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거를 내가 아침에 일찍 전화해가 혹시 아는 추나욕도 없지나 뭐 아는데 음악하니까 그냥 들으면 지금 서울이 조각조각 날 것 같아 오토바이 오키를 다니다가 넘어졌다고 했는데 회사 전통을 다치는 거 치가 없어가지고 형님 근데 두번까지 있었어 뭐야? 왜 치료 도중에 한번더 다쳤잖아요 뭐야? 뭐 눌렀어요? 그거 내가 한달 좀 지나가 이 팔에 힘이 이제 붙는데 그래 아 막 또 돌리고 이제 다시 술을 좀 많이 먹거든 그래서 괜찮으니까 그냥 완전히 나눠서 하고 다음날 아침에 그러면 은혜가 뭐 이만큼 붙이나 그게 다시 찍으니까 다시 고개가 불어요 이게 다 빠졌다 그만 태어나는 날 너를 잡았었다 네. 축하 주고 나 태어나면 술을 축하 마셨지 한 3달 먹었는데 그럼 마지막 끼인데 우리 그때 토크샵에 가서 미니 줬을 때 아닌가? 그들의 느낌이 안 먹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디 계세요? 술을 먹어 안 취하대 히말라야 아, 히말 그
그 허브 제재로 된 간약이 있는 히말라야라는 거기 히말라야라고 써 있어. 그러니까. 그거를 보니까 서울에 있는 아들은 그럼 맨날 그걸 먹기 전에 한을 도와 먹고 시작하더라고요. 애들이 그래 먹어. 술 막내들아. 파키스마트. 그래 파키스마트 가는 데 있고. 그 약국 가는 사람이나 병원 가는 사람인데 의사님이 그래서 패스를 챙겨 주거든. 근데 나도 그쪽에 딱 그 회사 안 간다. 딱 약을 줘야 돼. 근데 이게 좀 딱딱한데. 우리는 하자. 그러니까 공. 숨어서 먹어. 근데 그걸 다 먹고 몸이야 숨이 안 차한다면서 계속 각성되는 거지. 그럼 아니 다음 날 지장 없어. 몸 일어났거든요. 지장 없어. 근데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그게 판돌라고 막 데뷔지가 엄청나게 오니까 사실 이제 술을 절대 먹어. 그걸 먹고 술을 절대 먹어야 가능한데 술에 대한 해독력은 높였는데 해독이 되는 막 계속 더 술이 더 먹으니까 안 취한다고. 너 먹을 때 더 먹어. 전부 술 안 취한다면서 막 밤새 막. 나 지금 땄으니까 대표님한테 전달. 대표님 이게 돌아갈 수 없는 상황. 있으면 주세요. 네. 일단은 노래 갖다 열고 또 한번 딱. 아 제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챙겨나온 거. 하나 둘. 열어볼까요? 네 열어보세요. 예스. 와, 이거 뭐야, 잔이야? 형이 또 아빠의 잔이 하나 없어요. 내가 보는 거 아니, 잔이 두 개인데 잔이 자리가. 이게 만든 사람이 정말 잘하는 분이. 아니, 저 페이스 너무 좋아요. 페이스 너무 좋다. 내가 와, 나는 한 입 물어보면 너무 좋아가지고, 포장, 와, 이거는 내 혼자 먹으면 안 된다. 한다 해가지고, 이거 좋은 사람들 불러가, 맛을 내려 다닙니다. 제가, 바로. 얘는 따로 내한테 비트는 거지. 다음에 그냥 자들, 진짜 좋은 사람. 시가 좋아. 수비야, 막, 오늘 참, 요즘, 오빠 참. 없어요. 있어요, 뭐. 제가 잔 주시면 살짝 살짝 한다가 그냥 보통 그게 연출하면 영감으로 그려보고 부분이 산책하는 이거 한시 있어. 그러니까 한시 구사를 지은 건데 아까 저는 톡을 봤잖아. 아 그게 한 분이 있어. 아 뒤에
한번 우리가 이걸 수입해 갖고 그 했는 건가? 너 금방 잘 수입해 봐. 그 전용 잔입니까? 입에다 머금어서 맛을 보는. 이거 형님 그 저때 형님 댁에서 먹었던 그 이름 뭐죠? 제가 탄생을 막 했던 그 술 이름 생각나. 아웃타임? 못해줘. 못해줘. 그 진짜 몰라 그거 이게 쪽쪽쪽 쓸 때 제가 그 표현이 이게 그래서 잘 먹는 거야. 근데 귀주 못해. 귀주 못해. 요만큼 심한 거란 말인 거죠. 아니 형 손톱 조심하세요. 참 봐봐 저만큼 심한 먹어야 되는 술인 건 거지. 그러니까 안 치면 나댔어. 네. 오빠 저걸 하는 거야? 손톱이 새끼지. 그 느낌이 막 저러다. 손가락 끝단위로 하는 게? 네.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손가락 끝단위로. 어, 손. 관련 때가 있는 사람 아니에요? 접수했어? 네? 뭐야? 아 그거 그냥 접촉 장식 좀 저거 병이 가져가서 색깔 똑같은 거 띄워서 맥주 넣으면 남들이 볼 때 보리차 끓여가지고 보리차가 제일 좋대. 우리 광주에 갔는데 제 옷 주신 분이 딸이 둘인데 양주가 둘이고 나인데 오늘 딸들이 뭐 항상 보리차 끓여가지고 좋아한다. 아 여기 살짝 끓어 뭐 이게 양이 높아. 고춧가요 이게? 나중에 막 고미자로 만든 것 같더라고. 아. 술사 장애인이라서 하는데. 아, 그러니까. 이게 다 머금었어 이걸. 그러니까 이거. 갔었어. 머금었어 저 맛을 다 먹었어. 몇 분이에요? 도수를 못 봤어요. 이거까지 깼었는데. 오늘 또 향이 또 좋네. 아, 고기 따라 어두워서 안 보여서 안 보여요. 아, 요건 대표님 드시고 돼요. 아, 보자. 네. 나는 이거. 아, 한 잔 주시라고 이거 혹시. 왜냐면 이거 따라. 아니, 근데 따로 올게요. 그거 겨드 갔다 그러면 두 잔이 더 있었는데. 이거 선물 받으시면 그날 제가 고기를 아껴놓고 그냥 우리 맛있는 이거 입에 싹 머금고 한참을 먹으면서 향을 보면 아, 모은달인데 안 먹어? 난 그때 못 먹어. 독초인데 이거 한맛 입에 물고 있네. 한입 넣고 입에 물고 향을 계속 향을 보면 제가 이런 술을 한번 드려요. 와. 내 친구 조금 노력하는 친구가 다 이런 술을 가지고. 와. 고량주보다 조금 무거운 느낌이 나는데. 고. 귀주 못해 느낌. 어머 나 취하는 것 같아요. 어머 못해줘. 술이 너무 많아서 왜 잡는 건데 향이 너무 좋아요. 이거 50도 갔는데 그러니까 50도 넘겠어요. 네 제가 이제 너무 나 그냥 먹을 때 소스가 원래 술하니까 먹어야 돼. 향 때는 거야. 그건 안 돼. 삼키면 술을 착착착 가면 다 까네요. 근데 엄마가 그런 거 술이 그렇게 모자라니까
그 안주가 장난이야. 원래 고양이는 그 장룡하고 막 찬다. 오미자야. 오. 이긴다. 장룡이. 내가 한 10살 제가 원장인데 난 3년 정도 사귀었는데 이걸 또 보냈길래 난 이런 거 안 보냈지. 대인대 계단에고 한 3만원 뭐 이런 거 카톡 나오고 이렇게 보내니까 선물 건네도 그렇게 좋은 분이 이걸 18만원인가 막 그랬어. 연주 18만 정도 합니까? 딱 그 카톡 18만 글자 딱 보내면 가는 사람이 지금 딱 1년 들었어. 그 집에서 와 이거 끓어서 한 번 먹은 연주가 한 번 딱 두 잔 딱 먹고 나서 와 이거는 혼자 먹으면 안 된다. 이거는 한 잔을 먹어도 좋은 사람들 같고. 아이고. 오! 선생님! 아, 내가, 숙적선생님, 내가, 참, 내가, 그러니까 내가, 저는 오늘 이거 오실 줄 알았어요. 오늘 우리 전자들의 모임. 저는 오늘 될 줄 알았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여기 우리 카페에 저 스텝인데 네. 그 시대가 버린 천재. 아니요 그냥 버린 시대가 그냥 버렸던 거지. 버린 다 20년 돼가지고 지금. 아. 제가 만난 분이. 아 저희 저 선생님 아니셨어요. 버림받고 이런 사람들 좋아한대요. 버림받은 사람 좋아한대요. 좀 전화를 드리는데 커피 보니까 너가 이제. 여기 와서도 전화도 한 번 받고. 아 그래요? 네. 아 네. 아 그래도 노팅이라던가요? 네. 아 감사합니다. 아 저거는 술 말고 포항에서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포항은 몇 종이에요? 이거 형만 아니라 한 방울 맞죠? 예. 음료수로 네. 한번 주세요. 아 52포 제가 오늘 자세히 꼬시 그 오늘 아 친구도 오셨어요. 아 잘 오셨어요. 여기 뭐 여기 버린 사람 많아. 아니요. 원래 버린 받던 산길이 무척 멋있다. 오늘 아침에 보다가 출근하면서 그 그림을 그려서 바로 형이 확 나오고 저 김광주 광주 노래 그것도 옛날 다시 들어보고 딱 보냈는데 바로 또 밥 먹고 또 날아오고 뭐를 하고자 얘기를 안 하시고 그냥 뭐 느낌 좀 내봐라 하셔가지고 그냥 아까 이렇게 웃다가도 본인이 이게 생판 모르는 사람이면은 오늘 처음 뵀습니다만 이제 그냥 막 쓰겠는데 제가 이거 술 따로 술을 먹듯이 뭐 주워서 갔다 주워서
양수 같은 느낌. 그렇죠. 이게 머금고 있으면 침이 나오잖아요. 침 없어 끼니까 이게 닭 이게 그 보고 맛이 단맛이 막. 여기로 먹는 데니까 여기로 머리로 먹어. 대충 잘했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먹는다 하고 해놓고 집에서 이제 밥 먹고 딱 먹고 일어서려는데 아예 갈릴까 싶고요. 예. 잘 늦었어요. 저는 늦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온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크게 작용할 수 있어요. 여기 가수라고 오늘 이제 두 분의 작품을 제가 봤잖아요. 근데 거기에 두 분 같은 맥락이 있으시더라고요. 어머, 보셨나봐. 아니, 제 잘은 모르겠는데, 그냥 넘겨진 제가 알아서 합니다. 그래서, 아, 가보고 싶다는 내 생각이 들어서. 우리 처음 보고 그거를 느껴봐서 간단히 저는 상당히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 까보면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아, 정말요? 그 어떤 걸 처음 듣는 마음이 드셨어요? 아, 무대에서 한번째 그림 딱 보내자마자 너무 좋다고 제가 제 작가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 같아요. 제가 항상 그렇게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을 못하는 게 없는데 그러니까 두 번째가 무슨 이제 어떻게 너무 느꼈냐면 동남은 저렇게 이 저 걸어가야 아직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느낌 그대로 적어서 멀어선지를 잘 모르겠다. 아까 제가 운전하고 있던 중이라 흐드러진다고 했었거든요. 네. 동료는 이렇게 흐드러지는 것이다라고 이제 가보셨어요. 흐드러진다. 이거 제목 아니고. 흐드러진 동네. 원래 뭐 근데 작품이 이렇게 어떤 능력이거든요. 그냥 안 먹었대요. 느낌이 아니 드십시오. 저는 식사를 했어. 아 저는 이렇게 입술하신 분들 만나는 거 굉장히 영광이에요. 언제 저희가 영광이에요. 그 아까 처음 그림도 그렇고 그 작품 판타지가 있었고 로만적이었어요. 그리고 매우 이렇게 이미 자체는 구체적으로 해놓으셨는데 그 이미지가 추상적인 그러니까 나의 추상성을 그 구체화 시켜놓은 그림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네, 그런 근데 거기에서 강준님 음악하고 겹쳐진 부분이 되는 거는 그리움, 마련함, 패기 뭐 약간 써놨던 키워드에 있거든요. 말씀드리면. 두 분이 공통적으로 그런 것들이 느껴지더라고요. 뭐 작품들에서. 그래서 아 이분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분들이시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뵙고 싶었습니다. 아 공연을 맡기셨는데요? 며칠 멀리 있었는데 오늘 포항에서 그러니까요. 아 포항이었어. 2시간 아 그렇게 나거든요. 그 마음은 이제 한 10분 내로 숨 안 쉬고 내려올까? 그 오는 내내 저 노래 아시죠? 그 목소리
고이치 사카모토의 메인이라는 게 있어요. 비속을 들려 나가는 그런 근데 굉장히 다급하게 여기서 도망을 치는 것이든 어딘 가로 달려가는 것이든 그 비속을 달려가는 이런 음악이 그런 그거 떠올려서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제 고르지만 그 카페의 글이라든지 그 글로만 됐을 때는 아 이거 식견이라든지 그 세상에 대한 시선 시각이 굉장히 특이하시다.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서로 좋은 말 해주는 자리. 네, 그런데 너무 이게 통찰도 있으시고 이게 또 그 깊은 부분이 느껴져가지고 되게 뵙고 싶었어요. 그거 저 다 네이버 구글이 해주는 일이에요. 여기다 나발에 나발을 오고 들어가 챙깁니다. 그쵸. 나발에 그렇게 오고 싶어 했습니다. 그 나발에. 제가 또 한번 더. 나발이 오리콘? 제가 또 오리콘이라고 했어요. 오리콘? 맥락만 통하면 되죠. 그거 저 오리콘이 저 일본에 뭐 그 차트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쇼니 전국 이거 잘 변하십니까? 네. 아 거기 차트 보려고 하니까 뉴스에 딱 뜨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게 한국 이제 포크로가 할 때는 이런 분들은 그럴 줄 알았지. 평소에 너무 많이 보고 있었는데 그게 일본 음악이 정말 한자에 비교하면 녹조의 음악, 녹조의 음악이 조만간에 저 뒤에서 찾으실 것 같아요. 글 딱 쓰시도록 제가 또 원래 10년 동안 하는 게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 저 요즘 환자는 안 보시는 것 같습니다. 환자 봅니다. 안 보지 한 10년 된 거 선생님은 자동차 카페에서 만나 재밌는 와인 파티 많이 놀았어요. 5월에 뭐 와인 파티 하면 다 모이자고 막 동네 가서 와인 시켜가지고 사람들 불러가 또 방문 컬렉션 있잖아. 너의 방문 얘기하고 어디 가도 컴퓨터를 크게 해서
내가 카운터 많이 했지. 내가 아주 손쉽게 했어. 그래서 여기에 내가 이제 술을 먹거든. 막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들어갔는데 사장님이 보통 가서 좀 하고 내렸을 것 같은데 그때 아 그때 아주 좀 기분 좋은 근데 이빨이 내가 사악차고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네. 기분 좋은 게 일하면서 손이 아이들 담글 때 같이 오신 분이 아 우리는 음악도 좋아하고 막 그, 금방 다 사람들 친한 거 좋아하는 거거든요. 봐도 우리보다 나이 적은 것 같은데 다음에 형님 자기들이 형님한테 다시 물어보니까 우리보다 뭐 세성 적은 것 같은데 뭐 카이키를 처음부터 뭐 그래 보인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형 캐락한다. 그리고 형 캐락해가 갑자기 기분이 이거 때가 그렇게 웃기면 되나. 그래 이제 이야기 한번 형님이다 해야 되겠다 우리가. 형님 내가 같이 한 친구가 나이 친구도 대단한 친구인데 대구시내 경찰조직을 좀 잡고 있는데 어릴 적부터 경찰조직에 승진하려고 야한테 왔거든. 내가 무릎 꿇는 거 많이 봤거든. 야한테 일개 그냥 거야. 근데 야는 내가 딱 80년 정도 봤는데 그걸 해준다고 해서 자기 전사하고 체험도 한 번도 못 봤고 그냥 호인이야 호인. 근데 얘가 이런 게 막 승진하려고 얘한테 안 와. 내가 몇 년 전에 또 그런 아이가 왜냐면 이래 와가 뭐 내가 좀 좋은 곳에 딱다 실력 한번 야봐야 되고 좀 그쪽 담당자 같은 게 불러가 준비 와가 바로 그 자리에 제가 좋은 곳에 넣고 뭐 이래 그런 게 그 친구가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이상한 사건 한번 말했을 때 내가 친구한테 해결한 게 있어서 내가 이것도 페라리 이거 따라 페라리 다녔어요. 페라리 아 그냥 앞전은 말투면 그냥 맞는 거예요. 지금 뭔가 카카 스텝인데 이게 산산수. 산산수. 술 우리 딱. 그냥 다이어트 음료지. 그냥 우리 약간 산산이. 양주 회사 측에서 먹는 거. 이거는 카린트나 소유고 같고. 이것도 해석이. 예, 이것도. 진짜. 저도 이거 박스로 시킨 거 집에다가 아. 집에 온 거 이제 이렇게 보드카든지 진이. 살짝 레몬, 아, 레몬이 조금 나눈 거 있고, 오늘 햄이 있어. 시간이 요리 하는데 많다. 이게 왜 뭐였어요? 이거 왜 여기 있죠? 또 너무 먹어서 하고 먹고. 사장님 되신다, 선생님. 레몬이 있어요? 토니워터를 놔두면 이상하지. 음료수 먹고 싶어서. 물하고 토니워터는 못하잖아. 팔기 보기 안 좋지. 드리려면 딱 다시 올려야겠다. 이거는 그냥 음료로 먹는 거지. 그래, 허리 뼈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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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고 나섰더니 공기가 침투를 못 한다니까. 하늘 나도 형인가? 웃고 있다. 먼저서 이거 뭐? 이거 한 방울 딱 먹으니까 이거 좀 맛이 끝내지. 이것부터 빨리 먹어야 돼. 이거 싱거워서 못 먹겠어. 그니까 그 정도 한 방울만 딱 타니까 향이. 아주 섞인 거. 영월 너무 바빠가 그 감자 찍어서 동영상 보시고. 그러니까요. 집에 있었다. 아, 저 진짜 본인 앞에서 죄송한데 지금 마시고 그만. 이거 그냥 비만. 내가 그래서 동영상 찍어서 보냈는데. 아, 이렇게 그냥 편하게 찍으셨더라고요. 사실은 바꿀 때 딱 찍었는데 그런지 거를 보고 바로 떴어요. 얼굴이 다른 사람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아 근데 좋아요. 그 제 느낌에는. 요즘에 트렌디한 부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 우리가 그 어떤 이유는 왜 있다 보면은 그 제목을 모르겠네. 들어봤던 것 같은 것 같은 그런 듯한 느낌에 그러니까 이게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즐기지 않고 근데 그 감성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감성을 요즘에 들어보면은 이렇게 기가 안 좋긴 한데 나는 황천자 이론이 그때 그걸 오기만만 이승기 사장님이 강조도 있고 맨날 강조가 있다 하는데 오늘 강조가 없는 거야. 그래 뭐 그래가 난 김강조가 정말 유명한 가수라고 내가 그거가 대표격이 뭐예요 그렇게. 아, 황천 끝자마자 황천 야로인님 때 거부터 시작한 항상 세 개 이상을 안 넘어가는데 이거 대표격이 뭐예요? 황천 야로인님 때 거 한 세 개쯤 되면은 고개 안 나. 내가 한 열 번을 물었는데 계속 그래서 내가 황천 야로인님 모른다 이게. 그래 어. 아 사실이 그냥 저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황천 야로인이라고 황천 야로인이 어려워서 검색 한번 많이 딱 근데 막. 계속 와 너무 놀랐다. 이런 가수가 있다니 하자 막 계속 포기해. 황춘 야르넥을 내가 밤낮으로 그냥 한 정도 알았거든. 근데 이게 그거 딱 봤는데 다 찾아가 다 보시고 사실은 그걸 그거 음원 다 유튜브 박가가 듣던 거 아니야? 그게 진료실 박터는 좀 강하셨다. 지방에서는 잘 못 알아들어요. 이게 황촌이라는 데가 있으니까 황촌 금방 알아들어요. 약간 중국 예, 다 극풍인 줄 알아요. 그런데 얘 나는 이렇게 좋지 않은데 황촌은 내가 뭐 예를 들어 어떻게 이러고 왜냐면 제명이 뭐 관례가 대구 상촌 뭐 그렇게 먹잖아. 그래야지 대구 시에서 무슨 평사도 주고 대구 라는 건 뭐 그냥 난 그 멜로디가 제목을 구조리로 잘 됐잖아 요즘은. 갈로에서? 정말 그 음악을 들면서 옛날 20대 내가 살았던 그 대학교가 그 시대 그대로 막 전해오는 그런 딱 그 감성이 돼요. 지금 같은 그 곡도 마스터링 요번에 요번에 나오는 그 곡이 진짜? 어 상승이었어요. 아니 탈모이가 동네 단어시오 다져서 6번대가 친구야. 제가 이렇게 맞대게 되면 머리가 안 좋아. 그 그게 처음에 들을 때는 아니 얼굴 나오는데 잘 그거 몰라. 나오는 거 중에 제가 찍은 것도 맞는데 올리는 거 하신 거 그거 번쩍번쩍 하는 거 중에. 아 이런 게 형님 제 거 듣지 말죠. 왜? 여수에 가면 되죠 오랜만에. 아 그날 또 봐야죠. 그거 공항수 특별적이다 있죠. 내가 내 사이 뭐 네가 보는 거 여수에 가겠나. 그저저저 백조질이 그 들어가면 거기에 조금만 다 있습니다. 저기 지금 저 창이 떠 있네요, 형님. 제가 밑에 세 예 세 번째 거. 보고요. 예. 네. 네. 와 이거 또 나 양보해도 나 한번 가져요. 예, 대역사서요, 그냥. 저 같은 사람이 많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게 몸이 좋은 아가씨인데 노래 못 입고 있으니까 그걸 보고. 그걸 좀 잘 다듬어서 끝났을 때 보여주는 그대로가 좀 좋더라고요. 되게 멋있게 나와. 오늘이 밤이 지나면 저 기타 치는 주성치입니다. 이분이 이분이시라고요? 대역이에요.
가장 나온 이비주얼 중에 이비주얼이 제일 수염 깎고 머리 좀 짧게 하면 지금 수염 깎으면 징그럽거든요. 지금 본인 생각이 드는데 본인이잖아. 내가 연사출 처음 오픈 정동에서 그때도 한 10년 됐나? 10년까지 됐어요. 혼자가 벗은 건데 안 되겠어. 저리 있으면 가겠지. 야, 그거 2016년도. 아, 그 17년이에요. 성도 봤을 때 2017년. 내가 알았으니까. 전세는? 17년. 이거 내가 오빠를 처음 본 2017년이에요. 여기 몇 년도고? 내가 보면 방송 영상하고 소리
아니 저때 한 거예요. 한 걸 자기 거. 아니 저때 한 거까지. 근데 미소에 들어간 거 아니야? 배가 있지. 따라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미싱할 때 카메라에다가 있었어. 그게 이제 방송이니까 후반 작업을 약간 했지. 아니 그때도 했는 거. 근데 이제 보니 들어보니까 기타 톤만 약간 달라졌어. 약간 코러스가. 이런 노래도 쓰는데요. 한참 올라갈 때 코로나 나왔어. 맞아. 이런 이야기할 때 약간 중간 발음으로 강주가 떠나는 거야. 여수 가면은 이거부터 강주 강주를 다 먹고 들어가는 거야. 정치하시면 강주의 아들 강주의 남자. 김대중이라고 있는데 강은 전라대에서는 이제 김대중에 항상 선생님이 있어서 보니까 원래 좀 떨어지는 거예요. 마트가 이제 거신 여기가 지방이 그 사업재단에 침상 독립운동하다 공부하다가 이제 펄이 돼가지고 바로 이를 두고 잡고 큰 공간들을 다 하고
사자도 아니고 이렇게 호구잡이. 심사를 구해보자. 나는 몇 대 위. 거기 성주가다고 지금 예 이렇게 성주는 그분 이름만 되면 막 그냥 가다가 된다는 저게 지금 자막이 잘못 나왔는데 How Young 갈 때 연, 연이 그러니까 어, 연이? 그러니까 연, 연자가 지금 자막에 잘못 나와있어요. 한자가 지금 저 연, 연인 할 때 연이 아니고 인연 할 때 연, 인연 연자를 써야 되는데 근데 사람이 다 그거지. 왠지 혼자 생각 이런 노래를 그러니까 요런 거는 다음 다음에 요새 막 말은 저쪽 공간이 나왔는지 예 그러시면 이렇게 한국이 되어 앞에 다 이런 거 이런 노래는 몰라 보면 감성이 많다고 뻑뻑 웃기도 해 요즘에 며칠 전 한번 까먹자. 그 명함을 하나 볼게요. 옛날 어제 썼는 거, 오늘 썼는 거. 예, 예, 예. 그 지금 QR이 없는 것 같은데. 네. 그 뒤에 원래 QR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말로 설명을 드릴 건데, 있으세요? 모르세요. 오케이. 컴플라우드? 나한테 넣어놔요. 그거를 핸드 카메라를 이렇게 QR을 갖다 대면. 예, 예. 제가 왜 그 QR을 넣어놨어요? 네. 원래 표를 있는데, 제가 QR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예. 요거 좀 틀리면 요거. 네. 네, 그거, 그거. 감사합니다. 핸드폰, 카메라. 네. QR 찍어봐. 이거 찍어봐. 아니, 성금도 QR 카메라 켜실 카메라 그냥 켜. 네. QR 이름이 되게 약해가지고. 네. 네이버, 네이버. 네이버 가까워요. 네이버 있었죠. 아, 1번 카메라. 아, 네이버. 네이버 1번. 안 되는. 네이버. 아, QR 체크인? 아닌데. 그거 맞다. QR 체크인 그냥 그냥 누르면 돼. QR 뭐
연예인 같으시네요. 아, 예, 그럼. 어쩌다 찍어서. 아, 그래서 뭐를 하시라 하냐면서, 요런 걸 하나 만드세요. 영화물을. 그래서 그 분들한테 나눠주시면, 여기 보시면, 네, 이런 식으로, 네, 소셜미디어 담아다. 네, 제가 안 막힌 걸 따고 보셨어요. 그렇죠. 요것은 이제 동영상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세요. 그래서 동영상 몇 개든. 그럼 거기다가 음악 영상을 써주시면. 야, 이건 진짜 가게도 이런 거. 예, 예. 그 촬영도 저한테 저기만 주시죠. 연락 한번 주세요. 그럼 제가 써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뿌리시면. Yes, sir.